자,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 부형자산 관련된 부분 중 유형자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이제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하겠어요. 1장 유형자산 보시면, 네, 유형자산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만약에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가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된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뭐가 된다?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번에 유형자산의 계정별 분류 보시면. 가로 이번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위 자산, 구축물. 이런 것들이 쭉 망라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차량 운반구는 제가 제일 첫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동차나 트럭, 이런 것들은 다 차량 운반구로 포함을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건설 중위 자산은 어떤 것들인가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들, 짓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제품에서 제공품과 비슷하지, 아직 완성이 안된 것들은 건설 중위 자산이라고 해서 두고, 나중에 완공을 하게 되면 건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구축물. 네, 구축물은 건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기계 같은 것도 아닌 것이. 예를 들면, 대형 석유 시추하기 위한 구조물도 있죠. 이런 것도 구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우리 회사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활동, 이 건물 안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야. 또는 이제 건물을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다른 건물에 새 들어갈 필요가 없죠. 뭐를 줄일 수 있습니까? 임차료 비용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효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산의 가액,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표시를 할때그 금액을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분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번의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거 말씀드렸고, 4번에 이제 취득원가의 최초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후속원가에 해당되는 거 있습니다. 먼저 이제 최초원가에 해당되는 것들, 계산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취득원가의 범위에 관한 원칙은 자산을 취득하여 의도된 목적 또는 본래의 기능에 도달할 때까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것,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물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건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취득세, 등록세가 일종의 뭐다? 취득 부대비용인 거죠. 취득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지출. 이것도 취득 가액에,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럼 예를 들면, A 회사가 건물 100원짜리, 예를 들면 여기 100원. 현금 100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회사가 차변에
건물 취득에 해당되는 가액을 뭘로 인식을 한다? 현금. 자, 여기서는 A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제공한 자산의 가액이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근데 현금 자체는 공정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의 가액이 공정가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건물 얻었습니까? 100.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현금 100. 근데 만일에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건물이 아니, 현금이 아닌 다른 예를 들면 기계. 기계장치. 이걸 이제 대가로 지급을 했다고 할게요. 공정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80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100으로 해야 될까요? 80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강의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 보시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공한 자산이 뭐예요? A에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자산이 기계장치지 않습니까?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80이니까 여기다 건물 80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